네, 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남경 배명환 대표입니다. 지금 현재 골프카트 자율주행, 이제 기존에는 유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, 지금 저희들은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유도선이 없이 움직이는 그 카트를 지금 특허를 틀어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현재 우리 골프장의 운영 프로그램하고, 그다음에 이제 부킹 프로그램, 캐디가 사용하는 프로그램, 그리고 경기 관제,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. 현재 유도선을 따라서 하는 카트는 유도선이 있어야지만 그 유도선을 따라서 자율주행이 가능한데,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비도 오고 춥고 제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, 우리나라 골프장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1번부터 10km까지 다못 갑니다. 늘어나고 이게 수축되면서 또그 안에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끊어져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전 선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주행을 하고 있던 차들이 순간적으로 급정거를 해서 뭐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캐디들이기 때문에 캐디들이 이제 원하는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만들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그 캐디백을 싣기 위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냥 리모컨을 안 누르고 그냥 사람이 따라가면 따라온다든지 그거를 다 접목을 시켜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구조 이제 골프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뭐 카카오나 이런 데는 티를 아예 골프장에서 돈을 이제 몇 억씩 주고 티를 사가 와서 자기네들이 티를 오픈하니까 뭐 실시간 예약으로 가능한데, 그 외에 좀 소규모에서 하는 앱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잔여 티만 부킹을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골프장에서 이 앱을 쓰면 골프장하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유저는 A 골프장, B 골프장 상관없이 부킹 앱 하나로 우리가 뿌려놓는 골프장 앱들은 실시간으로 다볼수 있습니다. 캐디도 이제 밑에서 바로 아 누군가가 왔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의 이제 캐디백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. 경기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캐디를 운영함에 있어서 편하게 이제 캐디 복지라든지 캐디 배치라든지 경기 진행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다이 프로그램 하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는 배터리 관리가 먼저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골프카트에 이제 접근을 해서 골프카트에 있는 배터리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, 아, 우리나라 골프 시장도 충분히 크고, 이 골프장에 뛰어들어가서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, 그리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, 뭐, 골프장 수는 미국이 많고, 일본이 많고, 다른 나라가 많겠지만, 이 골프장에 IoT를 접목시킬 수 있고, 이제 IT를 접목시켜서, 이 골프 이걸로도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쪽에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. 카트 가지고 처음에 이제 골프장을 진입하기가 플랫폼이 필요한 골프장도 있을 거고, 카트가 필요한 골프장도 있을 거고, 다 같이 필요한 골프장도 있을 겁니다. 처음에 카트가 필요한 골프장은 카트를 가서 영업을 하고 플랫폼을 소개를 시켜주고, 또 플랫폼이 필요한 골프장에 가서 카트도 같이 영업을 하고, 이제 또 제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카트에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센서를 부착을 해서 뭐 와이파이를 이용해가지고 또 모니터링 할 수도 있거든요. 이제 카트 담당자한테는 배터리 관리에 대한 솔루션도 보여주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영업을 해서 골프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CTNT라고 우리나라 국산 카트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한 80%를 장악한 사례가 있습니다. 상장도 했었고. 근데 이제 저희는 골프장에 특화가 돼서 그 CTNT처럼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서 장악하고 상장하는 게 저희 목표고. 그리고 이제 골프 인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린피가 너무 비쌉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ERP를 동원하면서 어떤 거를 이제 확산을 해서 그린피도 좀 낮추고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. 주변에 이제 지인분이 이쪽에 소개를 시켜줘서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제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, 차라리 투자를 좀 받아서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저도 마음을 바꿨고, 이제 또 직원들하고도 타협을 해서 포켓베이에 오게 됐습니다. 일단 저희가 남경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지금 현재 골프장 운영하는 솔루션에서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ERP 같은 경우에도 최고로 자부하고 있고, 어떠한 지금 홀인원이나 문어수나 뭐 다른 업체가 와도 이 저희들만큼 탄탄하게,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놓은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고, 그리고 이제 골프카트 또한
특허도 등록되어 있고 충분히 시장을 점령하는데 카트 담당자들하고 어떤 수리하는 업체나 그런 거에 다 반영을 받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퀄리티로 납품할 수 있는, 그럼 충분히 상장도 가능하고 만약에 투자를 해주신다면 몇 년 안에 상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